이거죠, 그죠? 자, 이보세요. 상품. 상품. 그죠? 상품. 외상까지 끝났으면 이게 상품입니다. 그죠? 중요하다 그랬죠? 상품. 하나 뭐 건물. 이거 하면요, 끝이잖아.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의 50%. 물론 이제 앞에 이제 그 기본 원리가 있죠. 그죠? 예, 그거 합쳐져. 합해서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것 잠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사옵니다. 그죠? 재료를 사와서 우리 공장에 만들면은 이게 제품이 되죠.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우리가 진열하면은 상품이 된다. 그죠? 재료도 아니고 제품도 아니고 이걸 뭐라 하죠? 제공품이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또 소모품이 있겠죠. 그죠? 소모품도 있고, 뭐 소모기구, 비품 등등 있을 겁니다. 반제품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재고자산이라 이래 부릅니다. 재고자산이고. 이 부분은 원가회계에서 나오고, 이 부분이 바로 우리 뭐냐? 재무회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는 주로 요거죠. 상품. 알겠죠? 상품이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다. 그죠? 상품. 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업에서는 영업활동의 주된 활동이 뭘까요? 물건을 파는 거잖아. 그죠? 사와서 팔거나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그죠? 물건을 팔아야 수익이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물건을 사와서 팔거나 만들어서 판다. 여기서 주로 이제 만들어서 파는 걸 만들 때는 이제 원가 회계고, 사와서 판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물건을 사와서 팔다 보면은 어떤 문제, 기업에서 가장 핵심이 뭘까요? 뭘 알아봐야 될까요? 그죠? 사고 팔다 보면은 얼마 이익이 생긴지 알아보죠. 상품 매출이. 그리고 사와서 팔다 보면은 연말에 재고. 그죠? 기말 재고, 파. 요 부분은 이익이 생겨서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요거는 손익계산서로 가버리고, 요 부분은, 요거는 재고 남은 거는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에 표시되겠죠. 그죠? 요렇게. 그럼 우리가 상품장에서 핵심이 뭐냐? 이익과 기말 재고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아셨죠? 이익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기말 재고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1월 1일과 12월 말일입니다. 그 1년 동안에 물건을 만약 사왔다, 그죠? 매입. 사왔는데, 100원어치 사왔다가 물건을 팔았습니다. 150원에 팔았다. 100원에 사왔다가 150원에 팔았습니다. 이익 얼마 생겼죠? 50원. 맞죠? 그죠?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았으면 이익이 50원 생겼잖아. 그죠? 이익이 50원이다. 요걸 우리가 매출이라죠. 150원. 요거 우리가 매입입니다.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매출원가를 합니다. 원가, 원가. 원가 100원짜리를 150원 팔아도 요걸 우리가 매출원가 말을 많이 쓰죠. 그죠? 자, 이번에 한번 보세요. 기말에 재고가 20원 있더라. 그럼 이익 얼마일까요? 100원씩 다 파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100원을 사왔는데 기말에 재고가 20원 있다는 거는 결국 얼마치 판매가 된 거죠? 80원치 판매됐다. 80원짜리가 150원에 판매가 됐으니까 이익이 얼마 남았다? 70원 남았지. 그죠?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2월 상품이 기초가, 그죠? 요 기초의 상품이 만약에 30 있었답니다. 기초에, 예. 그러면 30 있었다. 기초에 30원 있었다면은 기초 30원 재고액에다가 매입액을 더하면은 130원 되죠. 130원 중에서 20원 남아있다. 그죠? 얼마 나갔죠? 110원. 110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얼마에? 150원에. 이익 얼마? 40원. 그렇죠? 이해되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다시. 기초에 30원 넘어간 상품, 2월 상품입니다. 30원에다가 매입 100원이면 130원이잖아. 그죠?
130원 중에서 재고 남아 있으니까 20원 빼고 나면은 결국 요거 기초는 더하고 기말을 뺀 겁니다. 110원치가 150원에 판매되었으니까 이익은 얼마? 40원이잖아. 아셨죠? 요게 바로 우리가 물량 흐름이라 하는 겁니다. 물량 흐름. 이 원리를 T계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거 우리가 상품계정입니다. 그죠? 그럼 기초상품 30원. 매입 100원. 그죠? 해서 이 중에 이제 매출했죠. 팔았다. 150원에 팔았고 남아있는 기말 재고가 20원 남아있다. 그죠? 그럼 170원과 130원을 빼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한 쪽에 적어야 돼요. 여기에 이익이 얼마? 40원 생기죠. 이 합계가 같아진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합계가 같다 이거죠. 이런 원리가 생긴다. 그죠? 또 여기서 우리가 방금 기초에다가 매입원 더하고 기말 빼고 110원 이걸 뭐라 한다? 매출원가 한다 그랬죠. 매출원가. 그 매출원가입니다. 그러면은 그 매출원가 하나 만들어 볼까요? 기초 30원. 매입 100원. 그죠? 그래서 여기에 기말이 얼마? 20원이죠. 이럴 테니까. 그러면 차변 30원과 100원 더하고 기말 20원 빼고 나니까 이게 얼마 생기죠? 110원 나오죠. 그죠? 이게 뭐다? 매출원가. 됐죠. 그죠? 그러면은 더하고 이거 나오죠. 이 원가 110원짜리를 150원에 팔았다. 이익 40원. 결국 똑같죠. 그죠? 이 두 계정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원리. 이건 우리가 물량 흐름입니다. 그죠? 상품이라는 이런 상품의 흐름. 이런 물량 흐름, 물량 흐름에 대한 T계정 두 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갈라넣기 문제. 요거 구해보세요. 요거 구해보세요. 구해보세요. 이렇게 문제를 이래 만듭니다. 갈라넣기 문제. 아시겠죠? 그죠? 예.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만약에 기말 재고 구해보세요. 무섭니다. 그죠? 요거 한번 구해보세요. 그래, 자료를. 기초, 매입, 이익, 매출 이게 다 주어지 버려. 이건 너무 쉽잖아. 그죠? 그럼 이걸 너무 쉬우면 이걸 안 주어지죠. 그죠? 이걸 안 주어지고 이걸 구하라. 구할 수 있습니까? 못 구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이걸 주어지지 않으면 이건 못 구합니다. 그러면 힌트를 줘야 되겠죠. 그죠? 이때 힌트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겁니다. 매출, 이익률은 20%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주어지죠. 그죠? 매출 이익률은 20%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20%가 이거라 이 말이죠. 그죠? 여기에 대한 20% 요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150원에 20%니까 0.2가 되겠죠. 그럼 30원 나온다. 그죠? 요게 뭐다? 이익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160원에다가 150원 답은 얼마? 10원 되죠. 10원. 이런 식으로 구해준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제가 기본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지금은 이제 심화 과정이니까 제가 조금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무슨 과정이다. 그죠? 심화 과정입니다. 그죠? 꼭 이거 공부하실 때는 요 과정을 거치, 요걸 보시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또 반복 학습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거지. 그 어떤 분은 나 심화과정 보면 안 돼. 시간 관계상 심화과정 보면 안 되나 하는데 심화과정 보다 보면은 기본적인 설명이 조금 기본 과정에서 하던 설명에서 많이 빼버립니다. 그렇다 보면은 기초가 부족하겠죠. 그죠? 예. 그 기초가 부족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한번 풀더라도 나중에 문제를 좀 이래, 문제를 약간 이렇게, 변경시켜버리면은 답을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또 한번, 이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요래 거쳐와야 정상적인 과정인데,
나중에 한번 또 보겠다 하는 분은 이걸 먼저 한번 보세요. 차라리 이 둘 중에 하나 봐야 되겠다 하는 분은 이걸 보세요. 알겠죠? 시험에 대비해서는. 알겠죠? 우리는 60점 목표잖아. 그죠? 이거는 그래. 이 과정만 잘하면 80점 나오고 이 과정까지 해버리면은 99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조금 심화 과정이니까 말하면은 기초 과정 좀 빼고 조금 어려운 과정 좀 많이 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나중에 이거 한번 보겠다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걸 하고 가능하면 둘 다 하세요. 이거 먼저 하고 이래 하면 훨씬 더 실력도 향상되고 예,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으니까 기본 과정하고 심화 과정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꼭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겠다 하면은 기본 과정을 하세요. 아셨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기말 재고액을 구해보세요. 물었습니다. 그 문제 이렇게 다 주어지면 너무 쉽잖아.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걸 안 주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걸 안 주어지고 구하라. 못 구하잖아. 그죠? 예, 구할 수 없으니까. 아, 당연히 힌트가 주어지겠죠. 이때는 이게 주어집니다. 매출 원가에 대한 말이 주어져야 되죠. 그죠? 매출 원가에. 매출 원가에 20%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한다. 우리 회사는 매출 원가에 20%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한다. 이때 우리 회사의 매출액은 132원이다. 이래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알겠죠?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하는데 그 매출액은 132원이다. 이렇게 주어진다 이겁니다. 그럼 이때 보세요. 여기다가 요 원가에다가 20% 이익을 가산한다 그랬죠. 그죠? 가산하여 했다. 20% 가산한다는 거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럼 매출원가에 그랬죠. 그죠? 퍼센트 기준 몇 프로죠? 100%잖아. 그죠? 100%. 그러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100%에다가 여기에다가 20%를 가산한다는 이 말입니다. 100%에다가 플러스 20%. 알겠죠? 예. 그게 얼마 되죠? 120%잖아. 그죠? 1.2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1.2라 이랍니다. 항상 우리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20% 이익을 가산한다 하거들랑 1.2, 30% 이익을 가산하면 1.3, 40% 이익 가산한다 하면 1.4.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20% 이익을 가산한 이 금액이 얼마라 그랬죠? 132원이죠? 얼마에서 곱하기 1.2가 132원이다. 요 금액은 나눠주면 되겠죠? 132 나누기 1.2. 얼마 되죠? 110 나오잖아. 이거면 구할 수 있지. 130원에서 요거 빼니까 답을 얼마? 20원.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이래서 구하는 요 말하면은 핵심 바로 이거 구하는 방법 이거다. 알았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식을 암기하지 말고 가능하면 공식은 암기하지 마세요. 공식은 제가 가능하면 제가 공식 이야기하는 공식 암기하는 말 잘 안 합니다. 요걸 원리를 이해하자. 그러면은 공식 따로 암기할 필요 없죠. 공식에 의해서 하다 보면 공식은 자꾸 잊어버리잖아. 그죠? 우리 가능하면은 공식보다는 기본 원리를 이해해서 요걸 이해하고 요거는 뭐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원가. 또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그렇지. 아시겠죠? 요게 매출이 들어가면 이익이 있고 매출원가는 딱 끝나잖아. 그죠?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기초, 기말, 매입, 매출이 해서 요게 좀 두 개를 이용해서 답을 찾는데 문제에서 매출원가 말이 나오면 요걸 이용하고 그 외에는 전부 요걸 이용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갈로넣기 문제다. 그죠? 갈로넣기. 알았죠? 그럼 우리 상품에서 이 상품장에서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첫째 공부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T계정 두 개를 이용한 갈라넣기 문제. 아셨죠? 갈라넣기다. 요거 갈라넣기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입선출법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먼저 들어간 걸 먼저 판다. 평균법 말 들어보셨죠? 그 평균도 두 가지입니다.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있습니다. 총평균법.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타. 요래 크게 파트가 네 파트입니다. 요 네 파트만 잘 이해하시면은 상품에서는 여러분들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제 T계정 제가 말씀 이거 드렸죠. 그죠? 여기에 대한 문제 한번 좀 연습해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일단 우리 교재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부분에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문제에서 바로 들어가서 잠깐 여기 하기 전에 문제 들어가기 전에 그죠? 요거 하나 봐야 되겠죠. 우리 여기 말하는 매입 매출에 보면은 물건이 팔았다가 돌아오는 경우 있습니다. 환입, 샀다가 돌려보내는 경우 환출, 뭐 애누리 할인 나옵니다. 그거 빼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 그래서 요걸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말하는 우리가 매입과 매출은 모두 뭐냐? 순매입, 순매출입니다. 순매출, 순매입입니다. 이렇게. 그 순매출이라는 거는 총매출액에서, 총매출, 알겠죠? 총매출 한 금액에서, 여기서. 팔고 물건이 돌아오는 게 있죠, 그죠? 환입 있으면 빼야 되겠다, 그죠? 환입 빼야 됩니다. 빼야 되고, 예, 또 매출 애누리도 뺍니다. 또 매출 할인도 뺍니다. 뺀 거. 환입이나 애누리나 할인 마이너스한 거 우리가 순매출액이라 합니다. 아셨죠? 뭐 장이요 액도 붙여줄게 붙이겠습니다. 여기다 순매입액이다 그죠? 그럼 순매입액은 뭐냐? 요거는 총매입에다가 매입 많이 했어 그죠? 물건 돌려보냈죠. 환출 돌려보낸 거 환출 빼고 그리고 또 매입애누리 빼고 매입할인 빼고 이렇게. 뺀 거, 알겠죠? 예, 뺀 겁니다. 그리고 이 매입액에는 여기에다가 매입 운임 있죠? 이걸 대줍니다. 매입시 비용 있죠? 대줘. 그럼 여기 말하는 매출 운임 나오죠? 매출 운임 요거는 제외, 요거는 제외합니다. 요거는 더 한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매입 시에는 매입 시에 운임은 대주고, 매출 시에 운임은 제외, 이건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문제에서 매출 운임 나오면 무조건 제외입니다. 제외. 그러면 이제 요 순매출과 순매입 아셨다, 그죠? 요거 두 가지 알고 나면은, 그럼 이제, 그죠? 이 T계정을 이용한 갈로키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죠, 그죠? 예. 자, 한번 풀어볼까요? 211쪽에 한번 보세요. 209쪽이네, 그죠? 9쪽에 3번 문제 보세요. 매출은 얼마냐? 이거 얼마냐? 묻네, 그죠? 아셨죠? 그러면은, 자, 바로 이어볼까요? 여기 뭐 들어갑니까? 기초. 뭐죠? 기말. 여기는 뭐죠? 매입. 여기는 뭐죠? 매출원가. 이 매출원가 얼마고 묻잖아. 그죠? 예, 그럼 이거 대입하면 되겠다. 그죠? 예, 이렇게. 자, 거기에 3번 박스 한번 보세요. 기초 재고는 12만 원. 기말 재고는 1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럼 매출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매입액만 구하면 되겠죠, 그죠? 이 금액.
자, 그 매입에 한번 볼게요. 그 매입 관련된 이계정들이잖아. 그죠? 그 이계정들은 빼야 되고, 이거는 둬야 된다. 이런 거는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환출과 매입에너리와 매입할인은 빼고, 환입과 매출에너리와 매출은 뺀다. 그죠? 빼고, 그리고 매입운임은 더하고, 매출운임은 제외다. 아시죠? 예. 자, 그러면은. 저 기억 한번 보세요. 매입액은 30만 원입니다. 요금에 구합니다. 매입액 30만 원에다가 그죠? 매입 할인 보이죠? 마이너스 빼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또 보니까 예, 매입과 관련되는 거 하면 되죠. 매입과 관련되는 거 매입액에다가 매입 할인 빼고 그거 보니까 매입 운임 보이네, 그죠? 둬야죠. 끝났네. 그죠? 결국 얼마? 30만이다. 그죠? 그럼 더하고 빼면 답이 나오잖아. 42만에다가 10만 원 빼니까 30만 나오겠다. 그죠? 아, 매출원가는 32만이다. 정답이죠. 그죠? 정답 32만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됩니다. 다음 6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6번 문제 찾아보세요. 6번 찾았습니까? 예. 기말 재고율을 계산하세요 했습니다. 6번 문제. 그 6번에 보니까 자료를 한번 보세요. 매출과 말은 없죠. 매출 이익 하는 말이 보이네. 그죠? 매출 이익은 총 매출액의 30%이다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대입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기초 그죠? 여기에 기말 여기에는 매입, 여기에는 매출. 요거 빼고 나면 이익이죠. 합계 같다, 그죠? 이렇게. 6번 문제. 기초 상품은 45만 원입니다. 그죠? 이게 45만 원. 매입액 320만 원이죠. 그 320만 원에다가 매입 할인 5만 원 빼야 되겠다, 그죠? 315만 원. 매출액이 450만 원이죠. 거기에다가 매출할인 10만 원 빼야 되죠. 그죠? 예, 얼마? 440만 원이다. 자, 그리고 이제 매출이익은 매출액의 30%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30%다. 그죠? 이 금액에 30% 그랬죠? 0.3. 그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암산이 안 되면 계산기로 하시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440만 원에 0.3만 되겠다. 그죠? 곱하기. 얼마 나오죠? 132만 원. 이런 걸 자꾸 이제 수업 저하고 같이 하면서 여러분 자꾸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거 따로 이제 시간 따로 할 연습할 시간 안 없죠. 그죠? 이런 걸 자꾸 연습해서 이게 결국 공부죠. 그죠? 이런 게 빨리빨리 안 되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아는 것도 풀 수가 없어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럼 요 금액 얼마냐 묻는다면은 이제 더하고 빼면 되죠. 그죠? 그렇죠? 요거 더해가지고 빼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때도 계산기에다가 45만 원다 적지 마시고 딱 보니까 아, 동그라미 4개가 공통이네. 그죠? 이거는 빼버리자. 그러면은 45, 315, 130 더해가지고 빼기 440 하면 되겠네요. 그죠? 45, 315, 에다가 빼니까. 그러면 315에다가 하면, 예, 얼마나 오죠? 50이 나오겠네요. 그죠? 52 해서 이게 뭐 52만 원인지 520만 원인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답을 딱 찾아보니까 52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2번 답이다. 이런 식으로. 아셨죠? 요래 풀어 나가면 됩니다. 예, 7번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7번 보세요. 7번 문제. 7호 문제는 X1년 말과 2년 말에 재고 자산은 4만 7천 원과 5만 8천 원이다. 그죠? 매출은 얼마냐 묻고 있네. 여기는 기초, 기말, 그죠? 매입이죠.
그 문제에서 지금 기초가 4만 7천 원, 기말은 5만 8천 원이다, 그죠? 그 요금에 구하지만 되잖아. 매입. 마찬가지. 그럼 이제 매입과 관련된 걸 찾아보겠습니다. 매입 24만 3천 원에다가. 다음에 매입 할인 보이네, 그죠? 빼야죠. 매입 한쪽 에누리 나왔죠. 이것도 빼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매입 운임 보이네. 매입 어떻게 하고, 더 하고, 그죠? 나머지는 필요 없죠. 끝났습니다.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된다, 그죠? 계산기로, 예, 빼고 더해보세요. 얼마 나오죠? 23만 5천 원 나왔다. 이 문제는 동그라미 3개를 생략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47에다가 235 더하고 빼면 되죠, 그죠? 예, 얼마죠? 224. 답이다, 그죠? 예, 224. 아시죠? 이렇게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 그 이제 똑같은 문제죠, 그죠? 예, 같은 문장인데, 11번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11번 문제, 11번. 11번 문제. 예. 11번. 문제를 보니까 이 지금 이거죠.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이 자료에서 그죠? 묻는 말이 지금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더 보니까 기초 구해 보세요. 기초 아시겠죠? 그죠? 대입하겠습니다. 매출액은 200만 원. 매출 이익률은 20%니까 40만 원, 그죠? 200만 원에 40%니까 매입은 180만 원입니다. 요거 안 조졌네, 그죠? 안 조지고 그게 말이 뭐죠? 기초 재고는 기말의 80%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 기초 재고는 기말의 80%, 이 기초는 기말의 80%. 이 금액을 모르잖아, 그죠? 모를 때는 이걸 물어둔다. X. 여기에 80%니까 얼마? 0.8x 되죠. 요거 하나 익혀놔야 됩니다. 예, 익혀놓으셔야 됩니다. X. 둘다 모르니까 하나는 X, 0.8x 해서. 그러면은, 이 학교 갔다, 그죠? 한 군데 모아줘야 되잖아, 그죠? 0.8에서 넘으면 마이너스 되죠. 1이잖아요. 1x에서 0.8 빼니까 0.2x가 되고, 220만 원에서 200만 원 빼니까 여기에 20만 원 되죠. 그죠? 220만 원, 200만 원이니까 20만 원. X는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되죠. 20만 원 나누기 0.2하니까 얼마? 100만 원. 답이 얼마? 100만 원. 하마 틀리죠. 왜? 이게 X가 100만 원이니까 요게 100만 원이다. 그죠? 이걸 묻잖아. 요 100만 원에서 80%니까 얼마? 80만 원 되죠. 그죠? 아시겠죠? 요거 하나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익혀 놓으시고. 나머지는 유사 문제입니다. 유사 문제니까 여기도 풀수 있겠는데 잠깐 요거 이제 정리 좀 할게요. 우리가 이 이제 상품의 T 계정 두 개를 우리 방금 공부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보세요. 여기서 잠깐 이리 오세요. 요거 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 방금 우리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죠? 보세요. 매출 채권 기초 외상 매출금, 기말 외상 매출, 이게 뭐더라? 외상 매출과 이거 뭐죠? 회수. 같다 그랬죠? 그럼 하나 더. 반대 뭐가 있죠? 매입 채무가 있죠, 그죠? 부채, 이건 부채 계정이니까. 반대로 이거 있죠? 기초. 부채니까. 기말. 외상과 갚아야죠? 지급. 외상 매입. 이렇게. 여기 항상 같아진다, 그죠? 요거는 익혀 놔야 됩니다. 예, 다시. 기초, 기말, 매출, 회수, 기초, 기말, 지급, 매입. 이렇게. 아시겠죠? 예. 이걸 왜 익혀 놓으셔야 되나, 이라면은, 여기서 문제가 우리가 주어질 때, 그죠? 요 상품에서 또두개 나오잖아, 그죠? 두 개를 갖다가, 이 상품 계정 이렇게 했을 때, 예, 여기 기초, 기말, 매입, 매출이죠. 여기서 매입을 안 줘지면 여기서 매입 구해와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매출이 안 좋아지면 여기서 구해와야 됩니다. 여기서 구해와야 돼. 이렇게. 그 결과적으로 요두 계정은 상품 두 개하고 연관이 있다, 그죠?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낼 때는 같이 이렇게 믹스해서 폴더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 여기에서 두 개, 여기서 두 개. 저는 이 회계원리 강의를 할 때, 재무회계에서는 요 T에서 네 개만 사용합니다. 더 이상 사용 안 합니다. 원가에 가면은 두 개. 재무회계에서는 네 개. 원가 두 개. 이거 두 개. 하나, 둘, 셋, 네 개. 원가에 가면은 두 개. 그 외에는 사용 안 합니다. 그러니 다시 상품에서는 메인 매출을 구할 때 요게 주어지면은 요거 구해와야 되잖아. 요거 주어지고 요거 구해와야 됩니다. 믹스해서 문제를 만들죠. 그죠? 그럼 문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210쪽에 5번 보세요. 믹스가 조금 이제 약간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죠? 우리 지금 심화 과정이니까 좀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10쪽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지금 매출원가 구하라 그랬죠. 자, 문제 한번 보세요. 매출원가 구해보세요 하면 이거잖아. 그죠? 요게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 구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게 뭐죠? 기초가 들어가죠. 여기 뭐죠? 기말이죠. 여기는 뭐죠? 매입이죠. 이리 들어가 있는데 요거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 문제 한번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문제 좀 어려운 문제니까 그래 아시고, 알겠죠? 문제 보셔야 됩니다. 요런 유형도 있다 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재고 자산이 감소됐다 4만 원 그랬죠.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재고 자산이 오늘 현재 기말이죠. 그죠? 기초보다 감소됐다 이 말입니다. 기초보다 기말이. 그러면은 요 기초보다 요 기말이 감소됐다는 말이니까 요게 얼마 감소? 4만 원 감소됐죠. 요게 막 10만 원이면 이거 얼마다? 6만 원이다 말이죠. 그죠? 요게 20만 원이면은 요거는 16만 원. 요게 5만 원이면은 만 원, 4만 원 감소된 어떤 숫자여도 관계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게 적으면 되잖아. 그죠? 그럴 때 이러면 돼요. 4만 원 감소 요 제로 하면 되잖아. 그럼 제로 해버리면 오히려 계산 한 더하기 할 필요 없으니까 더 쉽죠. 그죠? 증가됐다 하면은 요걸 제로, 요거 4만 원 하면 되죠.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아, 요말또 아시겠죠? 하나 알았습니다. 요금에 구해야 되죠. 자, 보세요. 그거 보니까, 외상 대금 지급액과 증가 나와 있는, 아, 요 계정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요걸 가지고 이해해야 되겠다. 그죠? 외상 매입금이 나왔으니까 뭐다? 아, 요거 매입 채무구나. 매입 채무구나. 그 매입 채무 이게 뭐 들어가죠? 기초와 이게 뭐 들어가고, 기말, 요거는 지급, 요게 뭐죠? 매입이죠. 아시죠? 자, 보세요. 그거 보니까, 외상 매입금 지급액이 20만 원이다, 그죠? 그리고 외상 매입금 증가가 5만 원 그랬잖아, 그죠? 기초보다 기말이 증가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걸 뭐라 한다? 제로 5만 원 하면 되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25만 원, 제로 이게 얼마? 25만 원이죠? 요게 25만 원, 요 25만 원이잖아. 매입이니까, 그죠? 아하, 29만 원. 요거 제로니까 답 얼마? 29만 원. 정답.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29만 원이다. 예? 요 문제는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아, 요런 유형도 있구나. 예? 요래 하나 이해하시고. 5번 유형 알았습니다. 그죠? 예, 제가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14번 해보겠습니다. 14번 한번 보세요. 요 문제도 문제를 응용한 문제죠. 14번 문제. 예. 14번. 14번 무슨 말인지 한번. A 회사는 1년도 초에 영업을 개시했다. 계산합산 자료가 다음과 같다. 판매 상품 원가의 50% 이가, 원가 나왔네. 그러면 우리는 뭘 사용하자? 똑같다, 그죠? 매출 원가를 이용하자. 그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죠? 기초, 여기는 뭐, 기말, 여기 또 뭐가 들어간다? 매입이 있죠? 이 매출 원가에 원가의 50% 이익을 가산하여 그랬습니다. 1.5 하여 팔았다. 요게 뭐다? 매출이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대입하겠습니다. 예.
매출은 모두 외상으로 하고 외상 매출금은 100% 회수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A 회사의 외상 매출금 잔액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어, 이거 주어지고 나서 묻는 말은 전혀 엉뚱하다, 그죠? 엉뚱한 말이 뭐죠? 외상 매출금 그랬죠? 그러면은 매출 채권의 매출 채권 계정이다, 그죠? 여기에 기초가 있고 여기에 기말이 있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더라? 외상 매출이고 여기는 뭐죠? 회수가 들어갔죠? 요 계정이 지금 바로 이거잖아, 그죠? 매출 채권과 알겠죠? 매입 채무. 예. 그 이거 지금 하는 건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죠? 문제 유형 좀 어려운 문제를 제가 풀어드립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매출 채권에서 지금 외상 매출금 이거 구해봐라 이랬잖아. 기말 그죠? 예. 박스 한번 볼까요? 지금 주어진 게 보니까 상품 매입 총액은 35만 원, 이게 3천 주어졌네. 그죠? 기말 재고상은 7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죠? 예. 지금 문제가 기초가 이게 그 자료가 기초적으로는 없다 해야 됩니다. 알겠죠? 말이 없지만은 이건 없는 걸로 봐야 되죠. 그래야만이 답이 풀립니다. 예. 그러면은 또 하나 주어진 게 뭐가 있죠? 예.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금액 20만 원이 있죠. 여기 20만 원이 있다. 그죠? 자, 그냥 풀어볼까요? 그럼 35만 원이고 여기 7만 원, 이거 얼마? 28만 원이잖아. 그죠? 28만 원, 요거 더 맞춰보죠. 1.5를 하면 얼마 되죠? 42만 원 나오죠? 요 42만 원 요거잖아요. 그리고 기초는 없다. 없다. 그럼 이제 이런 거는 말하면 단서조항이 좀 주어지는 게 맞죠, 그죠? 기초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는 게 맞는데, 그건 좀 빠졌네요, 그죠? 그럼 40만 원, 20만 원 답이 얼마? 22만 원 나오죠, 그죠? 정답이 40, 22만이 답이 됩니다. 요 문제, 두 문제는 5번과 14번 문제는 갈라치기 문제에서 요거는 감평의 시험,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제가 감정평가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감정평가사가 우리보다 요래 한 단계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이 감평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또한 단계 낮은 게 뭐냐? 공무원 세무직 공무원 시험 문제입니다. 7급 세무직 또는 관세직, 9급 세무직 관세직은 우리보다 한 단계 낮습니다. 수준이.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거의 100점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 감평 시험보다 우리가 한 단계 낮고, 공무원 시험보다 한 단계 높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수준이. 예. 그래서 자 우리 여기서 지금 현재 오늘 이 부분까지 했습니다. 그죠? 갈라치기 문제, 흐름까지 해서.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할 겁니다. 선입 선출법부터 이동평균법, 총평균법과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해서 상품 부분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